졸업식, 이삿날하면 꼭 먹어야 되는 일순위 음식 뭐죠? 개인적으로 초딩만 신 저도 좋아하는 음식 바로 짜장면이지. 아 필수지. 이번엔 전국에서 양만 키로 소문난 짜장면집을 하나 소개해드릴게요. 서울 방학동에 위치한 이응 짜장이 그 주인공인데요. 이 집에서 한 기자님, 오 기자님이 곱빼기 드신다고 하면 제가 회식을 한번 통 크게 소개했습니다. 대신 남기면 우리 계산해야 돼. 밤에 좀 굶고 아침 살짝 진짜 가볍게 좀 먹고 나오면 곱빼기 정도는. 아 그래? 네, 곱빼기 정도는. 오늘은 이 주제상 뭘 먹는다고 함부로 얘기하기가 어려워요. 아니야. 전반 짜장만큼 나오나? 도전? 아까 팬케이크만큼 주는 거 아니야? 짜장면을? 이곳에서 곱빼기를 먹어본 자들은 니마 함부로 곱빼기 시키지 마오. 터질 듯한 배를 부여잡고 네 발로 기어나오며 경고한다고 합니다. 배 터짐주의, 괴물 짜장의 정체를 공개합니다. 성인 남성 두 손으로도 일단 가려지지 않는 세수대야급 크기입니다. 그릇 가득 채워진 이 집의 왕 곱빼기 짜장면인데요. 에? 겁 없이 왕 곱빼기를 주문하려고 하면 사장님이 말릴 정도. 꼭 먹고 싶다면 함께 나눠 먹거나 배 터지기 직전 부축해줄 보호자가 필요할 정도라고 합니다. 다른 집 곱빼기 양 생각하고 겁 없이 주문한 사람들 또한 진짜 먹다가 욕 나올 뻔했어요. 아, 이 정도면 무한 리필급 아니에요? 이렇게 드리고도 이만큼 남아요. 곱빼기라 일반 양 두 배라 생각하면 오산이에요. 세 배는 되는 돼지 전용 괴물 짜장이에요. 괴물급 양에 충격받고 바로 후회한다고 합니다. 이 집은 양만 많은 게 아니라 가격도 혜자예요. 보통 요즘 일반 짜장면도 7,000원씩 하잖아요. 이 집은 왕 곱빼기 가격이 단돈 4,500원입니다. 에? 옛날 대학가 가격이다. 그렇죠. 일반 짜장은 3,000원밖에 안 하는 가성비 맛집으로요. 정말 부담이 아예 없는 가격에 양껏 먹을 수 있는 집입니다. 저거는 IMF 전 가격 아니에요? 가성비 좋다. 게다가 양은 많아요. 와, 너무 싸다. 4,500원 일반 짜장이면 요즘에 그런 거 없어. 가능한가? 불가능할 것 같은데. 이 집은 짜장면 외에도 국내산 돼지고기와 채소를 아끼지 않은 푸짐한 짬뽕에 바삭바삭 군만두, 또 돈가스와 짜장면을 동시에 먹을 수 있는 짜가스까지. 저렴한 가격으로 배 터지게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. 이 집에서는 웬만하면 짜장면 일반 시켜 드시고요. 다른 거 같이 시켜 드시면 됩니다. 푸짐한 양에 한 번. 미친 가격에 한 번 더 놀라게 될 괴물 짜장집. 처음부터 다 시키지 마시고요. 꼭 드셔보시고 추가 주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